위해서 당사 편집께서 입장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종필 오늘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선대위를 현장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도를 제일 먼저 찾은 이유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기도가 이겨야지 우리 당이 이기는 겁니다. 경기도 인구가 1,300만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4분의 1이죠. 해당하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제일 처음 찾아왔습니다. 어제 한밤중에 이제 보도가 나왔겠지만 북미회담이 취소가 됐습니다. 나는 지난 1월에 평창올림픽 북한이 참여하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김정은이가 평화쇼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을 할 때 그 발표문을 30분 전에 받아봤어요. 한번 읽어보고 이것은 평화쇼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바탕 평화쇼에 불과했다. 결국은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도 필요 없고 트럼프도 필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의 한바탕 사기쇼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놀아났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해서 핵폐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에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5개월 동안 장밋빛 환상을 심어준 이 정권의 책임론 불과 두세 시간 후에 북미회담이 취소될 것도 모르고 99.99% 열린다고 이야기한 국가안보실장, 그 사람 자격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한미 공동군사훈련도 사실상 취소하고 북을 감시 통제해야 할 국정원장은 협력기구로 전락을 하고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이번에 대접받아 나가보십시오. 그 외교 참사입니다. 그건 외교 참사예요. 외교 참사를 당하게 한 통역관 출신 외교부 장관 이거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한바탕에
남북평화쇼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민생입니다. 남북평화쇼에 가려져서 우리가 여태 이 정권이 방치해뒀던 민생을 자유한국당이 바로 쇼에. 그래서 우리는 민생국대라고 해요. 민생선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겁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후보로 나온 사람을 보면서 과연 1300만 경기도민들이 이런 사람을 경기도지사로 투표할 수 있겠는가? 자기 형하고 형수한테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폐륜적인 쌍욕을 퍼붓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지사로 뽑아라면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친형과 형수한테도 이런 폐륜적인 쌍욕을 하는 이런 사람을 도지사로 뽑아라면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거를 들어본 사람은 나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섯 가지의 민주당 후보의 검증사실을 홈페이지에 걸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마비되어 있어요. 한 100만 명 이상이 봤다고 그러죠?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사라면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죠. 후보의 말하자면 자질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는 전부 검증 대상으로 여기 왔습니다.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거티브라는 것은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때 그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후보자 검증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린 건 단 하나가 아니고 여섯 가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여섯 가지.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다. 그 1번이 경기도 민주당 후보고 그 다음에 대전시장 후보도 있고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도 있고 경남지사 후보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국민들한테 후보자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엄태영 수원시장 후보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삼선하겠다고 나왔다는데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시장직을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본인과 일가가 소유한 17,000평 땅 옆에 1조 2천억짜리 초대형 개발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자기 땅이나 일가 친척의 땅값도 폭등하겠죠. 공직자가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 불리고 자기 일가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감옥 가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수원시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네거티브라고
단정하지 말고 후보자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이 전부 내용을 숙지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해명하라고 하십시오. 이 제대로 해명해라. 해명을 해서 수원시장님으로부터 수원시민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라. 근데 이걸 중요한 사실을 해명도 안 하고 얼버무려서 단지 네거티브다 그런 식으로 응할 수는 없다. 선거 때는 터무니없는 의혹도 제기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를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후보자 검증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도 없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확실히 아시고 만약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면 이거는 수원시청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감옥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음해해서 선거 이기려고 하면 잘못된 거죠. 문제는 상대방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은 시민을 위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서 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루와 평일에 10일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민심은 2, 3일 내에 바로 바뀝니다. 민심이 돌아서는 시간이 요즘은 2, 3일도 안 걸립니다. 그만큼이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또 시간은 모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후보들이 새벽부터 밤늦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전부 당선이 되고 나는 경기지사는 남경필, 수원시장은 정병용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했던 남북 평화 쇼가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북 위장 평화 쇼를 이용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대책이 당할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심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 현장에 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잘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님 이렇게 경기도 수원 수구도시를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보님들 요즘 얼굴이 꺼칠해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민심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죠? 네. 힘이 나시죠? 네.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꼭 승리합니다.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년 동안 경기도지사를 이 한나라당부터 자유한국당 이르기까지 도지사를 맡았기 때문에 경기도의 적폐를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오늘 수원시장, 연평시장의 이야기도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성남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의 기초단체에 그동안 8년씩
이렇게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그야말로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이 적폐를 우리가 승리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승리해서 적폐를 걷어나는 것이 우리가 우리 경기도민에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시흥에서 시장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지금 경기가 너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최저임금 그렇게 올려서 없는 사람들 조금 더 살기 좋게 해준다더니 경기가 없어지고 장사 안 되고 물가 오르고 거기다가 그 인근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식당, 편의점, 그리고 이 미용실, 이 사장님들 만나 뵀더니 도대체 아르바이트 쓸 수가 없다. 아르바이트 이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가족들끼리 지금 밤잠 못 자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지금 자를 수밖에 없다. 내 아들 같은 알바하던 우리 알바생들 눈물을 머금고 다 정리해버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민생경제의 경제 살리기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그리고 이곳 도의원, 시의원님들 모두 당선이 돼서 지방에서부터 경제 살리기, 그래서 우리 국민들 이 어려운 시기 시름 걷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고 당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찍으면 장사 두 배로 잘 될 것이다. 2번 찍으면 장사 두 배로 잘 된다. 시장에 가서 그 얘기 하십시오. 진짜 그러냐? 내 되면 그렇게 해준다. 안 되면 내가 언제 그만둔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대요. 2번 찍으면 장사 두 배로 잘 된다. 자, 정민경. 안녕하세요. 정민경 수원시장 후보입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당에서 경기도를 처음 시작으로 더군다나 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시장, 수원에 있는 전통시장 22곳 가운데 17개 정도를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상인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경제가 너무 어렵고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람이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상인들은 욕도 할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욕도 안 하십니다. 사실 표정은 너무나 어둡고 그래서 제가 가면 처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두 번씩 방문을 하게 되니까 이제서 입을 비로소 이제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나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거의 똑같이 마치 짜신 듯이 미리 각본 짜신 듯이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핵심은 민생입니다. 이제 그 남북관계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걷어가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제대로 현실을 보고 계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눈에 보이고 민생이 보이고 우리의 살림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수원은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 한 분도 안 계시고 현재 수원시장도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을 위해서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지금 현재 나라를 위해서도 브레이크를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수원시에 후보하신 시의원 그 다음에 도의원 후보들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수원을 바꿔야 된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원이 이겨야 하면 경기도가 이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지사를 지켜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가장 큰 핵심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 문제는 1분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검증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두 번째는 그 각 정당에서 검증해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을 보면 일단 당내에서 검증을 제대로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한 상태로 올라왔고 언론에서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검증이 우리 시민들을 손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 자유한국당이 검증의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장 민주당 후보인 염태영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은 당 후보였던 예비 후보였던 이기우 전 의원께서 계속 이 땅 투기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명을 하라고 요구한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컷오프 시켜버렸습니다. 아예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다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검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권리이며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이 검증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이 과정을 같이 갈 것이며 앞에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게 우리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보수 우파의 본산입니다. 보수 우파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좌파 포퓰리즘의 선전선동에서 우리가 나타난 게 뭡니까? 경기도에서 경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수원시장 그리고 우리 모든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 당선돼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북관계의 환상이 드디어 깨지기 시작했고 경제가 엉망이라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는 괜찮은 물건을 내놓고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물건은 영 아니올시답니다. 욕쟁이 도지사 후보, 투기꾼 시장 후보 내놓고 선택해달라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도의원 후보 여러분들께서 점잖게 시장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점잖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점잖게 여러분들 우리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국민들 못 살게 만든 문재인 정권 이번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승리로서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발을 승전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또 우리 당은 남북회담 또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이어져서 진정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 미북 정상회담의 취소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입니다.
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안보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민생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 정미경 수원시장을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의 중심과 심장을 꼭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핵 위기, 당이 앞장서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있고, 또 안보는 자유한국당인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파이팅!